밥상위의 행복, 남녀노소 모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 노하우로 언제 먹어도 맛있는 푸짐한 밥상을 선사한다. 인기 요리연구가 김덕여. 이맘 때 너무 식재료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쑥을 가지고 쑥 버무리, 쑥떡도 해서 먹고, 곤드레를 삶아서 밥도 해서 먹고, 부추가 흔하니 부추 전을 지져 먹기도 하고, 이래서 이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는 모든 음식에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번 주에는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레시피의 주인공, 요리연구가 김덕녀 선생님과 함께 훈훈한 시골 밥상의 매력을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밝고 활기찬 하루를 여는 광희와 포근한 요리를 알려주신 김덕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바로 이 요리라고 들었어요. 네.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이거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네? 5월달 되면은 그 곤드레 향 때문에 네. 취해가지고 강원도 정선을 5일장을 달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곤드레 밥과 네? 메밀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래요? 강원도래요? 맞더래요. 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긴다. 영양만점 곤드레의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곤드레 밥과 앉은 자리에서 한 접시 뚝딱! 자꾸만 손이 가는 바삭하고 쫄깃한 메밀전. 재료 살펴볼까요? 곤드레 밥 재료는 곤드레, 소금, 간장, 들기름, 쌀, 물. 양념장 재료는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고춧가루, 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메밀전 재료는 부추, 오징어, 홍고추, 깻잎, 메밀가루, 찹쌀가루, 찹쌀풀, 물. 소스 재료는 간장, 식초,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곤드레 밥과 메밀전. 재료 준비 끝! 자, 한 공기를 먹더라도 영양과 맛 둘 다 챙길 수 있는 곤드레 밥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재료를 볼게요. 선생님! 네. 근데 곤드레 밥 제가 먹었을 때. 네. 곤드레가 약간 검은색에 비슷한 것들이 밥 위에 있었던 건데, 이거 곤드레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곤드레 맞아요.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네, 네, 엽력소가 이제 데치고 밥을 하면은 네? 하게 되니까 색이 약간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지, 원래의 곤드레는 이건데, 요즘엔 사실은 이거 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예, 곤드레 향이 좀 덜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 곤드레를 한번, 네,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밥을 지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아유, 그래서 나물을 데칠 때나 국수를 삶을 때나 냄비에 물이 넉넉해야 돼요. 네. 그리고 소금을 넣으면 색이 푸른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갈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색 푸른색이 더 푸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저도 이 정선에서 이 곤드레 나물밥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곤드레 장아찌하고 같이 어르신이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살짝만 데칠게요. 네. 광희 씨, 그러면 우리 찬물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살짝만 데쳐. 어머, 색이. 네. 네. 너무 새파랗죠? 네. 네. 한 지금 한 10초 정도 데친 것 같아요. 네. 한 소금만 꾸덕 끓을 정도만 해주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또 밥에다가 또 할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물 짜서 네? 썰어서 볼 하나만 주세요, 광희 씨.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썰어서 좀 밑간을 좀 해줄게요. 선생님, 네. 아니 밥에 밥 위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양념만 네. 할 필요 있나요? 그래도 간이 조금 들어가면은요 밥이 더 맛이 있어요.
선생님 간의 여왕이에요. 네. 어제부터 간의 여왕이 아니라 간의 여왕.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 수육에 네. 간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왜냐면 뭉쳐있으면 밥에 네. 한 군데로 뭉쳐있어서 드시는 분의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음식은 항상 드시는 분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간장 네. 살짝 넣어주고요. 이게는 무슨 냄새일까요? 고소한 참기름이에요. 네, 들기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넣어서요. 조물조물 제가 좀 묻혀줄 거예요. 네. 그럼 한번 광희 씨가 이 맛이 밥하기 전에 예, 데쳐서 네. 양념한 밑간한 맛은 무슨 맛일까 하고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오, 네. 밑간을 해서 넣는 원래 기존의 곤드레 밥을 만들 때는 그냥 곤드레를 그냥 위에 얹는 것 같아요, 밥 위에.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밥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밑간을 좀 해가지고 밥을 해서 드시면 네? 그냥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소하고 그냥 네. 뭐 굳이 양념장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들기름에 의해서 쌀도 더 부드럽게 잘 퍼져요. 오, 네. 자, 먹어볼게요. 네. 자, 그냥 밥 반찬이에요. 약간 고소하죠. 네. 예, 근데 약간 간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밥물을 잡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밑간은 있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밥을 한번 앉혀볼게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가마솥 같은 거예요, 네. 약간. 쌀은 깨끗이 씻어서 네? 30분 정도 불려서 네? 10분 정도 물기를 빼주세요. 30분 정도 불려서 네. 10분 정도 물기를 빼고. 네, 그래야지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지는데 네? 특히 이렇게 다른 재료가 들어간 밥은 질면은 드시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죽같이 되면 네, 별로죠. 네. 그래서 불린 쌀 30분 정도 네? 불린 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어머님들이 밥물을 맞출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그래요? 네, 쌀알이 푹 파이지 말라고.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네. 근데 물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기 이제 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 수분이 있잖아요. 예예. 네, 그래서 물 더 안 넣어줘도 밥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요. 예, 물이 밥 위 정도까지 네. 안 올라오게끔. 그럼요. 여기도 또 이렇게 물이 나오면. 네, 그 정도의 수분이면은 뭐 한 네 큰술 정도가 되면 충분히 맞거든요. 네, 모르시는 네. 분들은 최고의 요리비가 들어오셔서 레시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네. 닫고 이제 불에 올리러 갈게요. 네. 네. 그래서 자,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으면은 네? 중불로 한 5분 정도 두고 예, 뜸을 한 10분 정도 들여주면은 네? 맛있는 곤드레밥이 나와요. 그럼 곤드레밥 만드는 동안 네. 우리 메밀전 한번 부쳐볼까요?